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좀 평소와는 다른 음악을 하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베트남의 이모 랩, 이모 힙합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참여하신 아티스트 분이 직접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곡을 꼭 시청해달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래퍼들인데, 이 아티스트는 마이라는 여성 래퍼고 피처링의 스톡식이라는 래퍼가 참여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 스톡식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제 이 곡을 추천을 했어요. 타임머신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지금 보니까 3월 25일날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네요. 이 음악 들어보니까 진짜 제가 뭐 눈에 얘기하지만 요즘 한국 힙합과 요즘 베트남 힙합의 어떤 음악적인 방향성? 느낌이 너무 비슷해. 이런 이모랩 하는 래퍼들 한국에 요즘에 진짜 많거든요. 특히 뭐 10대나 뭐 20대 같은 래퍼들이 진짜 많이 해요. 뭔가 락스타적인 바이브도 보여주면서 뭔가 힙합도 보여주고, 사실 저는 그 나이 또래에 가장 잘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 저는 이모 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패션도 그렇고 너무 비슷한 거야. 제가 가끔 이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내가 마치 어디에 있냐라고 착각하냐면은 홍익대학교 근처의 골목이 막 생각나는 그런 음악이에요. 진짜 그만큼 한국에도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뭐 애쉬 아일랜드라든가 요즘 또 라이징하는 래퍼 중에 뭐 스키니 브라운 같은 래퍼들이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음악을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또 생겨났거든요. 한국 힙합과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바이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타임머신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참 요즘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정말 잘 찍어. 진짜 잘 찍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연출 퀄리티들이 와 진짜 너무 대단해. 이 나 일렉 기타는 반드시 있어야지. 이런 바이브에는 되게 기타 리듬이 되게 청량하다. 어떤 이펙트를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청량해. 오. 이 스톡식이라는 래퍼는 목소리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목소리 자체가 영하고 약간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진짜 이런 분위기에 딱이지. 저도 이런 음악이 좋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 되게 좀 긍정적인 바이브를 많이 가져다줘. 확실히 이모 랩이나 이런 음악들은 부정적인 느낌 있는 음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멜로디도 그렇고 되게 대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분은 목소리가 진하면서 되게 섹시한 보이스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오. 이분이 자꾸 침새로 우라고 할 때 되게 섹시한 것 같아. 저는 되게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바이브가 그 요즘 한국 쇼미더머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은 여성 래퍼 중에
미라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약간 바이브는 그런 느낌도 있어. 미라니님 같은 느낌이 있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어, 이분 노래도 잘 하시는 것 같아. 어, 너무 좋아. 어, 저 이 파트가 좋아요. 가성을 막 넘나들면서 싱잉 랩 하는 파트 있잖아. 어, 마음에 드는데? 두 사람이 되게 음악적 바이브가 공유되는 게 있나 봐. 되게 잘 어울려. 몰랐던 음악이었는데. 어,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데? 진짜 이분 그냥 바이브나 느낌이 미라니님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요. 저도 미라니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두 래퍼들의 그 케미스트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좋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요즘 10대 20대들이 만드는 이모 랩, 이모 힙합 같은 음악들을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찾아 듣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제 플레이리스트에는 뭐 몇 곡씩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거 너무 좋아. 근데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베트남어 가사지만 뭔가 음악적인 바이브나 느낌이 한국 힙합의 느낌과 크게 다른 느낌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말했듯이 뭔가 요즘에 베트남 힙합과 한국 힙합이 가는 길이 서로 비슷한 느낌이야. 좀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아. 동남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나라들마다 힙합 음악이 나아가는 이런 지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른데 유독 한국과 베트남 힙합은 뭔가 이렇게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저는 더 놀란 게 여기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래퍼들 패션 같은 것도 그래. 사실 이런 패션도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무공간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대 입구 근처는 워낙 한국 패션에서도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길거리로 좀 유명하거든요. 진짜 이거 한국어였으면은 한국 힙합이라고 해도 저는 믿었을 것 같아. 훅에서 이렇게 두 아티스트들 간의 어떤 화음처럼 이렇게 들리는 이 멜로디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나는 마이라는 이 래퍼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진짜 목소리가 섹시해요. 아, 이게 섹시지. 아,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졌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